안녕하세요. 서양화가 원숙이입니다. 네, 저의 11번째 개인전을 영동 문화원에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줄곧 목련이라는 주제로 한 15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 목련과 함께 우리 한국적인 미를 담은 한복을 입은 여인을 저의 소재거리로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네, 작가는 살아온 그 환경이 모든 작품의 소재거리고 또 주제가 됩니다. 예, 줄곧 영동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국악의 고장이기도 하고 또 가일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네, 이번 작품에는 그 국악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고자 그렇게 우리 한복을 입은 여성을 한번 나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현실 이야기를 대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은 11월 16일 화요일부터 11월 20일까지 토요일까지 전시가 충북 영동군 영동문화원 지하 갤러리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발걸음을 해주셔서 직접 눈으로 이 작가의 작품의 모습과 그리고 작가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많은 귀한 발걸음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